아빠는 아저씨, 엄마는 아주머니, 할머니는 어르신, 할아버지는 태극청년입니다. 태극청년을 위하여. 할아버지는 사랑하면 용감해진다고 하셨다. 말없이 태극기를 흔들며 전쟁터로 향한 19 태극청년처럼 말이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후회가 배포되며 평화롭던 나라는 사이렌 소리와 폭발음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당당히 전쟁터로 향하셨고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수많은 태극인들을 만나셨다. 그들은 무엇보다 강력한 각오를 품고 있었다고 한다.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각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어린 학도 의용군들, 자원 입대를 하여 간호사로서 활약한 여고생, 아이를 뵌 부인을 두고 참전한 사람까지. 그 애국심이 묻은 희생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기반이 되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러 태극인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